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밥 인사드립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더워요. 이럴 때 옷 만들기에 한번 몰입해 보시면 더위가 조금 가시지 않을까라는 림밥 생각이었습니다. 자, 2학기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고 진행할게요. 첫 번째가 지금까지는 5원형을 사용해서 지금 패턴을 떴는데 앞으로 2학기 때부터는 66원형으로 패턴을 떠볼게요. 5보다는 66 패턴 이상 되시는 분들이 좀 더 많다라는 어떤 분의 글을 보고 오늘부터는 원형 66 패턴으로 패턴을 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옷 만들기 정석 편이 너무 빠르다는 말씀이 좀 많으셨어요. 어떤 그 편집 과정에서 생략되는 작업 공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왜 그 부분은 없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서 월요일에는 패턴만 올리는데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쉽고 이런 식으로 패턴만 올려드릴게요. 화요일날은 봉제도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편집되는 과정을 최소화해서 올려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는 옷 만들기 정석이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예전보다는 좀 더 쉬워지는 디자인을 가지고 수업을 해볼게요. 자, 세 번째는 옷 만들기 정석이 난이도를 좀 낮췄는데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시시하겠죠. 수요일날은 옷 읽어주는 남자라는 편에서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을 직접 원단부터 패턴, 봉제까지 봉제도 굉장히 미싱을 잘하는 장인분들을 모셔다 놓고 영상을 촬영해서 그 과정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딱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냥 올려드릴 거예요. 편집도 최소화하면서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도록 좀 영상이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편집을 좀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패턴편은 패턴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봉제만 보고 싶은 분들은 봉제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해서 통째로 올려드리는 옷 읽어주는 남자편에서는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낮 12시에는 립바 라이브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옷을 만들다가 궁금하고 답답했던 부분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림바 편을 금요일 12시에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에도 풍부한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림바 에그모드에 오셔서 무료 패턴을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패턴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편에 원형 패턴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도 그렇고 66 패턴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66 패턴을 박스 테이프를 붙이면서 작업해서 한번 준비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에그모드에 가서 원형 패턴을 주문해서 저처럼 원형 패턴 기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원형 패턴이 준비되셨으면 오늘 만들어 볼 옷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좀 쉬우면서도 뭔가 포인트가 있어요. 딱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앞에 부분에 턱을 딱 잡아가지고 볼륨감을 가슴 바스트의 볼륨감을 좀 살려주면서 배색을 여기 목 부분하고 커프스에 배색을 넣어주면서 심플하면서도 뭔가 포인트 있는 제목을 볼륨 있는 배색 블라우스 또는 원피스. 자, 저기에서 길이만 좀 더 길어지면 원피스가 되겠죠. 자, 오늘은 오늘부터는 패턴부터 봉제가 좀 제가 천천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너무 급하게 따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장을 저는 한 24인치 정도, 24인치면은 뭐냐면 허리에서 힙 정도 힙 정도 조금 걸칠까 말까 할 거예요. 힙 정도까지 고 길이까지만 할 건데 여러분들은 좀 더 길이를 길게 해서 원피스로 만드셔도 가능할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는 24인치 기장을 먼저 놔볼게요.
자, 24인치를 딱 놓을게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 패턴을 뜨면서 좀 기억해 두시면 편한 게 있어요. 자, 이 자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는 24인치 자예요. 24인치 자고 이쪽으로 폭으로는 4인치예요. 그러니까 24, 4인치고 이 종이는 이쪽으로 31인치, 이쪽으로 긴 쪽으로 43인치예요. 이 정도만 기억하고 만 뜨시면 좀 더 패턴 뜨는 데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인치 때문에 너무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인치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데도 머리가 아프신가 봐요. 또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인치는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0에서부터 1까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칸이 있어요. 여덟 칸이. 자,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보지 말고 가운데 있는 애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만 외우고 그 다음에 두 칸 있는 게 4분의 1만 외우시세요. 그 다음에 네, 요 칸 2분의 1과 반은 4분의 3. 다른 거 다 외우지 마시고 두 칸은 두 칸째는 4분의 1, 네 칸째는 2분의 1, 여섯 칸째는 4분의 3. 요것만 외울게요. 요것만 외워요. 다른 건 외우지 마. 머리 아프니까 외우지 말고 인치 자리를 할 때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만 외우는 거예요. 제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외의 말은 안 할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10과 자 지금 그러면은 인치 줄자든지 한번 인치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10과 4분의 1 어디예요? 10과 4분의 1 요기 부분 10과 4분의 1 요기 부분 자 6과 2분의 1 6과 2분의 1 6과 4분의 3 그렇죠? 그렇게 그것만 외울게요. 그것만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고기가 어딘지만 딱 두 칸째가 4분의 1, 네 칸째가 2분의 1, 여섯 칸째가 4분의 3. 요것만 해요. 요것만.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인치 자 끝이야, 그걸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해볼게요. 24인치, 이 자가 24인치였으니까 딱 놓고 24를 체크했어요. 자, 여기 부분을 놓고, 뒷판을 가져다가, 뒷목점이랑 여기랑 딱 맞춰서 놓고, 고정. 카피. 자, 뒷판을 놓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많이 했던 거니까. 자, 기장을 놓고 원형 패턴 뒷목점에다가 맞춰서, 기장에다 맞춰서 놓는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두 번째, 품을 정한다. 자, 이 디자인 보니까 품이 넉넉해요. 그래서 저는 1과 2분의 1 정도 나가볼게요. 자, 두 번째가 품이 나간다요. 지금 품은 원형에서 맞는 패턴이잖아요. 여기서 품을 나가줄 건데 1과 2분의 1 자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1과 2분의 1 아까 했죠? 1과 2분의 1 가운데 1과 2분의 1만 나갈게요. 1과 2분의 1 나가서 쭉 똑바로 그려주시고 자 제가 항상 세 번째가 뭐였어요? 나간 만큼의 반을 내려줘라. 자, 1반을 나갔으니까 또 어렵죠. 1반을 나갔으니까 4분의 3이 반이에요. 자, 모르겠으면 그 칸수를 씌워서 반을 나누세요. 자, 1과 2분의 1의 반은 4분의 3이 돼요. 그래서 원 목점에서 요 똑바로 내린 데서 4분의 3 여기도 어차피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이 있어요. 그죠? 자, 이쪽도 4분의 1, 요 정사각형이 있기 때문에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쪽인 부분을 요렇게도 체크할 수도 있고, 요렇게도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어깨는 딱 좀 맞을 거예요. 근데 드롭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깨는 좀 맞을 거기 때문에 어깨 부분에서 자 어깨 부분에서 어깨에 직각적인 부분이 있으면 자 얘랑 얘랑 연결시켜 주시는데 뒷판은 직각이 안 맞아도 돼요. 어깨 부분 이 부분이 직각이 안 맞아도 돼요. 얘랑 얘랑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는데 자 여기서 뒷부분 품을 원형보다는 좀 커야 되겠죠. 그죠? 원형보다는 크게끔 바깥으로 패턴을 좀 더 이렇게 원형보다는 크게끔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을 보니까 목은 파지를 않았어요. 자기 목이었어요. 자기 목인데
자, 자기 목을 한번 그려주시고, 자기 목에서 딱 보니까 1, 4, 1을 내린 것 같아요. 1, 4, 1. 자, 아까 말씀드렸죠. 4분의 1, 2분의 1, 3분의 3분이 안 쓴다고. 1과 4분의 1이면, 1과 4분의 1, 이렇게도 1과 4분의 1인데, 이렇게도 1과 4분의 1이 돼요. 그러면은 표시하기가 좀 더 이 자, 그레이딩 자는 굉장히 편하잖아요. 이렇게도, 이렇게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도 1과 4분의 1을 표시한 다음에 목을 그려주세요. 목을 이렇게 1사이즈 맞춰서 그려주시고, 자, 이 디자인을 보니까 뒷목 부분에 트임이 있어요. 뒷부분이 골씨가 아니라 뒷부분에 와서 한 4인치 정도 트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고리 단추를 하나 달아줄게요. 자, 이렇게 여기 절개를 넣고 요 절개 부분에 요 4인치 정도, 4인치 정도 트임이 있어요. 자, 여기 허리 부분은 조금 더 맞출 때 편하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자, 요게 뒷판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천천히 설명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어렵나요? 자, 어려우면 댓글로 어렵다고 올려주세요. 그럼 더 천천히, 더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판은 이렇게 끝났으니까 앞판 한번 가볼게요. 자, 앞판을 이 디자인 보니까 앞판이 골씨예요. 중심이 골씨. 자, 골씨가 뭔지 잘 제가 말하는 게 모르는 분들, 저는 당연히 알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댓글로 올려주시든지 카카오톡 플러스 립바로 올려주세요. 모르는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올려주세요. 알겠죠? 골씨가 뭐예요? 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은 창피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자, 골씨는 원단을 이렇게 접었을 때 끝부분, 이렇게 원단을 접었을 때 여기 부분을 이게 골씨라고 해요. 이렇게 접은 끝부분을. 자, 그래서 골씨 표시는 이런 식으로 골씨 표시를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은 동그라미 두 개의 반을 자른 표시죠. 펼쓸 때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뒷판을 요 집 골치 표시 지금 해놓은 데랑 이렇게 딱 맞춰서 놓는데, 조금 항상 밑단은 앞부분은 조금 더 배불림처럼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게 1인치 정도 길게 일단 놔두세요. 길게 이렇게 놓고 고정. 자, 손을 싹 문지르니까 잘 비치죠, 뒷판이. 자, 먼저 허리 부분 똑같이 허리 부분 표시. 자, 이번에는 앞판을 가지고 여기다가 딱 허리선에 맞춰서 앞판을 딱 고정을 시킬게요. 그 다음에 카피. 자, 다트 카피. 다트. 이 옷에 다트 옆에 다트는 없는데. 자, 잘 보셨어요. 다트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중요한 거는 패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으세요. 패턴은 다트 이동이라는 걸 설명해 드릴 거니까 머리 아픈 사람들은 적어 놓으세요. 일단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다트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던 다트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를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니까 다트 이동. 오늘 다른 거 패턴에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트 이동. 다트를 이렇게 잡았던 다트를 이렇게 옮기든지 이렇게 옮기든지 이렇게 옮기든지 다트를 옮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이렇게 카페에서 다트도 카페에 놓으시고,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도 1반 나가고, 자, 4분의 3 내려주고, 그러면 뒷부분하고 비치는 데가 1인치 정도 차이가 나겠죠? 어디 요 다트만큼이니까 1인치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부분 아까 했던 것처럼 똑바로 다시 한번 그려주고, 앞판은 무조건 어깨가 직각이 맞아야 돼. 앞판은 무조건 맞아야지만 포메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예쁘게 굴려주세요. 자, 얘도 원형 앞부분보다는 좀 더 크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죠. 품은 큰데 여기는 딱 맞는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목둘레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아까 뒷부분에 요 배색되는 부분을 1, 4, 1로 놨어요. 그래서 얘도 1과 4분의 1, 1과 4분의 1. 제가 앞으로는 인치에 대해서 계속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AI처럼 얘기해 드릴게요. 계속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여기 4분의 1, 여기 2분의 1 그렇게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1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여기가 배색이 들어갈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 그 다음에 다트를 다트 끝점이 여기였잖아요. 다트 끝점이 여기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다트 표시했던 데 밑에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위에 거는 자 이렇게 밑에 거랑 연결해 주시고 반인치 반인치 이렇게 여기 요 중심에서 반인치 반인치 나온 데랑 이렇게 연결 자 요 선이 있는데 요 다트를 이렇게 그리려더니 여기 팠잖아요. 그러니까 다트가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여기 부분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없다 보니까 다트를 좀 내려준 거예요. 다트를 내려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트를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다트는 이렇게 이렇게 이 BP점만 중점 놓고 이렇게 다트를 그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요 부분. 아까 다트를 이동을 할 건데 요 다트를 요 목 부분으로 요기 부분으로 요게 주름 잡혔잖아요. 그게 주름이 다트를 주름으로 잡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목 중심에서 1반 1과 2분의 1. 여기가 1과 2분의 1이야. 1과 2분의 1. 1과 2분의 1 되는 데랑 BP점 바스트 포인트점이랑 연결. 자, 요렇게 연결됐죠. 조금 있다가 MP 요 다트를 찝어주면 여기가 쫙 벌어질 거예요. 그건 그 벌어진 부분을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주름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볼륨감 있게 생기는 거예요. 아, 궁금하죠?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밑단도 뒷부분이랑 비치는 데랑 이 부분이랑 딱 비치는 데랑 놓고 하는데 얘랑 놓을 수 있는데 조금 앞에 부분이 이렇게 들리더라도 조금만 그냥 자, 뒷부분 이렇게 똑같이 밑단도 카피해 주시고 이렇게 놓으면은 앞판이 끝! 앞판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 소매만 남았는데 소매가 어려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도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더 쉽게, 더 천천히 해볼게요. 자, 앞판 자를게요. 앞판, 뒷판 잘라볼게요. 자, 여기 부분 아까 제가 다트를 여기로 이동해서 여기를 주름을 이렇게 잡는 거 그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까지 돼 있으면 가위로 여기 BP점까지 여기를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자, 가끔 제가 MP라고 MP라는 이렇게 접는 거 이 다트를 여기 MP까지 쭉 접은 다음에 이렇게 쭉 딱 접어주신 다음에 테이프로 고정을 이렇게 딱 해주시면 요 다트가 요로 이동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는 얘를 다트로 박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름으로 박아가지고 여기 부분 주름을 하나 이렇게 잡는 거 요 그림처럼 여기 주름을 잡는 거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앞판 뒷판 끝났는데 소매를 뜰 건데 소매를 뜨기 전에 먼저 진동 먼저 재볼게요. 뒷판 진동은 몇일까요? 딱 이 진동 잴 때도 이렇게 커브자가 있으면 이렇게 휘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모양을 딱 맞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끝부분에 손가락 손톱으로 뚝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렇게 먼저 들은 다음 보세요. 14일 14일 이렇게 들은 다음에 보세요. 그냥 얘도 이렇게 뚝 놓은 다음에 모양대로 딱 놓으신 다음에 딱 손톱으로 딱 잡고 딱 두세요. 얘도
9, 4, 3 이렇게 놓으세요. 자, 그럼 소매를 떠볼까요? 자, 반을 접어주시고 반을 딱 위에 부분 딱 맞춰서 반을 접어주시고요. 자, 항상 제가 일단은 먼저 첫 번째 딱 이렇게 수첩에 적어놓으세요. 소매 뜨는 방법 첫 번째, 소매통을 정한다. 빠방! 소매통을 정한다예요. 소매통을 정하는데 소매통은 내 소매통을 재보세요. 내 소매통을 재봤더니 그냥 딱 줄자로 딱 맞게 재봤더니 11인치에 딱 나왔어. 자, 11인치가 소매통이 나온 다음에 자, 나는 이 옷을 좀 더 슬립하게끔 맞는 듯하게 하겠다. 2인치. 그러면 2인치 플러스. 그러면 이 소매통을 13인치 정도 놓으시면 돼요. 아, 근데 나는 좀 편안한 게 좋다. 좀 여유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4인치. 플러스 4인치. 그럼 15인치 정도. 나는 진짜 넉넉하게 너무 편하고 싶다. 6인치. 자, 6인치가 잘 안 하죠. 코트 같은 경우는 할 때 좀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66 사이즈 소매통이 11인치 정도로 보거든요. 11에서 11 반 정도 소매통을. 자, 그러니까 4인치 정도 하니까 15에서 15 반이니까 저는 오늘 15인치 정도로 놔볼게요. 일단 소매통을 15인치로 놔볼 건데, 자, 위에서부터 한 10인치 정도 일단 넉넉하게 낀 다음에 평행하게끔 이렇게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15인치의 반은 7과 2분의 1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그러면 일단은 거기 산수나 이런 책을 보셔야 돼요. 15를 반으로 나누면 7과 2분의 1이에요. 자, 이게 어려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5를 반으로 딱 내고. 자, 이거 어렵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5를 잰 다음에, 종이를 잰 다음에, 15를 딱 이렇게 잰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자, 15인치 반,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인치 반, 그럼 10인치까지 이렇게 푸시한 다음에, 반을 이렇게 딱 접어봐. 이렇게 접으면, 접은 다음에 이렇게 재보면, 아! 5인치네, 10의 반은 5인치네, 이렇게 딱 재보면 알 수 있게끔, 만약에 헷갈리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5인치 나오니까 7과 2분의 1을 여기에서 7과 2분의 1을 이렇게 나가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앞 진동둘레예요. 앞 진동둘레. 앞 진동둘레가 9, 4, 3이었어요. 자, 1. 소매통을 놓는다. 아셨죠? 2. 앞 진동둘레를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9, 4, 3이 맞는 부분. 9와 2분의 1, 9, 4, 3 여기를 딱 맞네요. 이렇게 9, 4, 3 맞는 부분. 에서 4분의 1 정도, 9, 4, 3이면 9 반만. 얘는 지금 2세라는 게 나중에 자켓을 할 때는 그냥 놓으시면 되는데 2세라는 부분이 없이 딱 맞추기 위해서 4분의 1을 빼주세요. 이 진동둘레에서 4분의 1을 빼주세요. 9, 4, 3에서 4분의 1을 빼면 9 반. 9 반. 자, 그래서 9 반을 딱 놓으세요. 이렇게. 자, 9 반을 놓은 다음에 이렇게 평행하게 긋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 일단 외우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 나가요. 일단 자, 얘랑 먼저 선 하나 그려 놓아 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릴게요. 요게 앞 진동만큼 나갔고 거기서 빼기 4분의 1 정도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3인치를 나갔고, 자, 여기 부분, 그러니까 여기. 자, 그럼 더 쉽게. 1번 소매통을 놓는다. 소매통. 2번 앞 진도 빼기 4분의 2를 놓는다. 3번 3인치를 나간다. 4번 2인치를 들어온다. 2인치를 들어온다. 4번. 자, 순서대로만 해보세요. 순서대로만.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왕게임인 것 같네. 왕게임. 3번, 4번 연결. 자, 그래서 3번, 4번 연결을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자, 암홀자 쓰는 것도 잘 보세요. 여기 뚱뚱하네. 위로 가야죠. 뚱뚱하네. 왜 이 암홀자를 제가 깎을 때 진짜 한 20개 정도를 깎아보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소매 모양, 요 앞에 분이 모양과 뒷 모양을 최대한 맞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요 진동둘레와 여기 요 교차한 데랑 연결.
자, 차를 그대로 이렇게 돌려서 요 교차점과 여기랑 자연스럽게 연결. 자, 모양이 요런 식으로 나오면은 끝. 자, 그 다음에 자, 소매 길이를 놓을 건데, 소매 길이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7부 소매요. 도대체 7부가 뭐냐면 그냥 10에서 만약에 20이 소매통 길이다 그러면은 9부는 18인치가 될 거고 2인치씩 빠지겠죠. 10% 20%씩. 그죠? 자, 그러니까 한 소매통을 저는 한 8부 정도로 놔 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소매가 66 정도가 20이 반이에요. 20이 반이 소매 길이니까 소매 길이에서 한 뭐 8부니까 5인치 정도 빼 주니까 한 2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8 정도 이렇게. 너무 소매 길은 것보다는 한 8부 정도에서 5인치 정도만 빼서 한 18인치 정도 소매통을 놓을게요. 자, 소매통이 여기까지 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있던 거에서 한 요 정도가 줄었잖아요. 이렇게 소매통이, 소매 길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커프스가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까지가 커프스 끝으로 할 것인지 정했는데, 여기까지가 커프스 끝으로 하기 때문에, 커프스를, 한 3인치 정도를 커프스로 3인치. 이게 여기가 3인치죠. 이렇게 여기가 3인치. 3인치를 커프스로 놓고 그럼 커프스 위에 여기 부분을 여러분 자료 재보세요. 그러면 아마 10인치 정도면 요 소매통이랑 같이 여유롭게끔 좀 여유로울 거예요. 그러면 반이니까 5인치. 이렇게 얘랑 연결을 시켜 주시고 자, 얘는 커프스니까 똑바로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 됐어. 그러면 잘라 볼게요. 자, 얘를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봐요. 이렇게 펼친 다음에 여기랑 연결시켜 주시고 자, 이렇게 펼치면 아까 앞 진동을 재서 해서 이쪽이 앞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쪽이 앞으로 할 거예요. 이쪽을 앞으로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앞으로 놓고 자, 소매가 뒷부분은 땅, 소매랑 맞지 않아도 되는데 앞에 부분은 맞아야지 여기 열분 없이 여기가 남는 데 없이 딱 여기까지는 앞 소매하고 몸판하고 딱 맞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 대서 이렇게 갖다 대서 1사이에 올리고 얘도 그냥 1사이에 똑같이 올려줄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1사이에 올리고 여기서부터 1사이에 올려서 얘랑 자 보세요. 얘랑 이렇게 딱 맞춘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소매통이 얘랑 맞춘 다음에 그려주시면 이렇게 파질 거잖아요. 파진 얘랑 이렇게 곡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판은 여기까지는 똑같이 맞는 게 옷이 굉장히 예쁘고 편해요. 자, 여기 부분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제는 소매 둘레를 다시 체크해야 되겠죠. 아까 943이었으니까 얘도 943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943이 어디냐 했더니 여기까지가 왔어요. 자, 뒷부분은 10과 4분의 1이래요. 이렇게 다시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10과 4분의 1 했더니 여기랑 딱 맞네요. 여기랑 딱 맞으니까 여기가 어깨점 앞에 낫지 여기가 앞 여기가 뒤에요. 자, 그렇게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커프스예요. 커프스. 여기 아까 3인치로 이렇게 띄어냈던 데가 커프스인데, 커프스의 위에 여기 커프스가 어디서부터 달리면 이렇게 달려서 옆에가 트는 게 아니라, 잘 봐요. 손가락 이렇게 달았을 때 뒤 여기 부분에서 터줘야지 되기 때문에, 고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뒤인데 뒤와 중심이 이렇게 접어 보면 여기가 이렇게 소매를 입었을 때 여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표시 하나를 이렇게 놓을게요.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달려서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달려서 이렇게 뒷부분에서 터지게끔. 자, 잘 모르겠으면 만들 때 한번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볼륨 있는 배색 블라우스 또는 원피스를 패턴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옷 만들기 정석 시간에 조금 더 제가 천천히 패턴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천천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금요일날 라이브 시간에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만든 거는 내일 화요일날 봉제 만드는 것을 봉제도 좀 더 천천히 쉽게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저 림빠가 찾아올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 좋아요 구독을 잘 눌러 주신 분들은 실력이 팍팍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서 내일 뵐게요. 안녕.